이거 안녕하세요. 자, 패스해요, 앞에. 네. 오른쪽으로. 여기 앞에. 나오신다고. 자, 앞에 볼게요. 투표 안 해요? 네, 저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. 저 외국인이니까 못해요. 투표는 하고 싶어요? 네, 꼭 내년에 할 거예요. 그러면 그 9일날 이제 국민들이 투표하잖아요. 투표 잘하시라고 응원의 메시지. 네, 국민 여러분, 팬 여러분 모두 모두 9일날, 5월 9일 저희 대통령 선거 날이잖아요. 투표 날. 모두 한 표,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세요. 화이팅! 투표하신 분? 네, 투표하신 분. 자, 투표했는데 소감이야? 이렇게 처음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참여하게 됐는데요. 너무 좀 떨렸어요. 되게 많이 고민도 했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는 투표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대선 투표가 처음인데 투표를 하는 건 두 번째인데요. 투표를 할 때 언제나 떨리는 것 같아요. 지금도 떨리네요.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일을 제 손으로 이렇게 결정했다니 신기하고요. 아직도 신기해요. 맞아. 언니 어땠어요? 나도 24살 되고 첫 대선 투표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. 정말 그래서 저희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해주실 거죠? 여러분도 꼭 투표하세요.